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낙동강의 발행지이자 태백산의 젖줄인 황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동궁 여지 승낙 척주지 대동지지에서 낙동강의 발원지라고 근원지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연못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고 태백산에서 이어져서 구문소 경상남북도 부산광역시의 얼숙도에서 남해까지 510.3km 이어지는 낙동강의 바로 그 발원지입니다. 여기가 황지라고 합니다. 황지는 원래 황부자가 살았던 땅입니다. 집과 방앗간과 화장실 등 그 세 곳이 연못으로 바뀌어서 상지, 중지, 하지라고 합니다. 태백산에 있는 이 황지에 들리니 주차를 하고 주변에 매너리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 바로 연못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이렇게 쭉 수로를 이루어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루에 500톤의 물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엄청난 물이 나옵니다. 이 물이 바로 낙동강을 타고 마지막에 남해로 빠져나가는 물입니다. 황부자에 얽힌 일화도 있습니다. 황부자가 아주 구두쇠였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노성이 시주를 받기 위해서 왔는데 황부자가 구두쇠니 주겠습니까? 그냥 안 좋은 걸로 뿌렸는데 그것을 지켜보던 며느리가 미안해하면서 노성에게 시주를 합니다. 쌀 한 바가지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노성이 며느리에게 조만간에 여기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니 뒤도 돌아보지 말고 피하라고 합니다. 피하다가 뒤에서 엄청난 폭음과 굉음이 들리는 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며느리는 뒤를 돌아보니 거기에 살고 있던 모든 집이 그냥 주저앉고 이렇게 연못으로 바뀌었고 그 황부자는 용이 되었습니다. 이무기가 되어서 이 연못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지만 그 일화가 담겨있는 황지입니다. 황지는 세계의 연못, 상지는 원래 황부자가 살던 집이고 중지는 방앗간 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지는 화장실 터였습니다. 오늘은 낙동강의 발원지에 찾았습니다. 아주 주변이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상지입니다. 연못 중에 가장 크고 가장 깊은 곳입니다. 그 깊이를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원래 황부자의 집터였다고 합니다.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말 조성이 잘 되어 있고 연못도 깨끗하고 비가 조금씩 보슬보슬 내립니다. 여기는 중지 황부자의 방앗간 터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쪽에 태백시에 있는 전통시장도 옆에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들렸다가 낙동강의 발원지 황지를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며느리 공원으로 잘 조성이 되어 있고 아름드리 나무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볼거리입니다. 뿌리가 있습니다. 황지입니다. 하늘의 연못입니다. 태백산, 태백 시내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의 연못 규모보다 2배 이상 컸는데 도시가 조성되면서 이렇게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아주 볼거리로 세계의 연못을 쭉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아주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잘 조성이 되어 있고 끊임없이 샘솟는 저 황지의 샘물을 보세요. 낙동강의 바른 근원지입니다. 하루에 5,000톤의 물이 쏟아져 나온다고 합니다. 이 연못은 너무 깊어서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라고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영상은 계속해서 황지 세곡과 주변의 공원의 모습을 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Thank you.